자, 반갑습니다. 언박싱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요거는, 자, 뭐, 요것도 위탁을 받은 겁니다. 자, 특이한 녀석이죠.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턴에이 간담, 근데 코수염 간담에 나오는 녀석입니다.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다만,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시드미드 아저씨가 디자인했죠. 시드미드 하면 누구냐. 네. 블레이드 러너 아시죠? 네. 시드미드 하면은 블레이드 러너 원작 1탄 컨셉 아트를 담당한 분입니다. 뭐, 여러모로 디자인, SF 디자인 쪽이 유명한 거, 굵직한 거는 많이 참여한 분이죠. 스타트랙 우주선도 그 아저씨가 디자인한 겁니다. 일명 우주 밥통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카메라를 좀 바꿔야겠네요. 이게 왜 초점을 못 잡냐.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박스를. 자, 초점. 박스 아트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박스가 거대한 만큼 일러스트도 뭐 상당히 화려합니다. 뭐 나온 지 꽤 된 킷이긴 하지만 아트가 멋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절 아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좀 CG 느낌이 강해서. 자, 여기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네. 이 왕손은 뭐지? 여기 이상한 파손된 자쿠들도 보이고, 여기 자쿠가, 잠깐만, 턴에이 간담에 자쿠들이 나왔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턴에이 간담을 뒤에 뭐 UFO 같은 것도 날아다니고, 제가 턴에이 간담을 중간까지밖에 못 봐서, 예, 솔직히 정확히 다 설정을 모릅니다. 여기 턴에이 간담도 뒤에 코딱지만하게 들어있네요. 귀엽네. 자, 뭐 제가 보면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저거 좀 뒤져봤어요. 뭐 저의 지식의 원천은 항상 나무 위키죠. 자, 박스 옆면도 한번 대략 훑어보겠는데, 자, 여기, 근데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개딱지 같은 갑갑류야? 뭐야, 이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올레인지 공격이라고 해서, 이 전신이 분리되면서 날아가서 막 쪼고 막 이러나 봐요. 되게 좀 특이한 분리 공격인데 좀 골 때립니다. 그걸 갖다, 네, 철저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킷에서. 이게 근데 특이하게 이 킷 자체가 폴리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뒤져봤는데 진짜 폴리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박스 아트도,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샤이닝 핑거라고 써있죠. 샤이닝 핑거. 여기 뭐 이상한 기믹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요 샤이닝 핑거가 특이해요. 그리고 요 간담이 특이한 게 건담 시리즈에서 흔치 않은 비대칭형 디자인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비대칭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파츠 하나하나가 좀 비대칭인 게 많고요. 그리고 등에 백팩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 확실히 보이죠. 이게 처음에는 손만 비대칭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파츠들이 하나하나 비대칭이 좀 특이하긴 해요. 자, 요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이게 원래 초기 컨셉 디자인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드미드라는 유명한 컨셉 아트 뭐 여러가지 하는 그런 아저씨예요. 요 아저씨인데 시드미드라고 하죠.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활동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유명한 게 뭐냐. 네, 여러분이 살면서 봐온 유명한 SF 영화의 대부분 이 아저씨가 참여를 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에일리언 2에 나오는 그 우주 화물선의 디자인이고요.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트론의 컨셉이랑 뭐 디자인 이런 것도 이 아저씨가 다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이 아저씨 화보집에 있는 이런 미래의 모습을 갖다 되게 멋진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장 대표작으로 유명한 게 역시 블레이드 러너죠. 제가 이걸 중학교 때 보고 진짜 감동받아서, 야, 이 해리슨 포드 이 젊은 거 보세요. 해리슨 포드 완전 젊은 시절이죠. 그리고 이 영화의 이 쇼온 영,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레이첼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아, 이 모습에 제가 완전 중학교 때 뻑 가서 뭐 거의 저의 첫사랑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 당시에 비디오에서 이 레이첼을 보고 정말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때 그 감정이 계속 나와서 지금도 너무 사랑스럽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 정말 너무 이쁘죠. 뭐 개인 취향입니다. 네, 최근에 신작이 또 하나 나왔죠. 그 후속작으로 얼마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뭐 원작보다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진짜 강추들이 있는데, SF 쪽이나 뭐 이런 약간 뭐 디스토피아 이런 세계관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봐보세요. 이 상당히 영화 철학적이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괜히 명작이 아니에요. 뭐 이게 액션이 많이 안 나온다고 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 깊이 보면서 이 뭐 영화 해석한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게 명작이냐라고 대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제가 중학교 때 저거 보고, 와, 진짜 난 뭔가 SF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됐죠. 근데 딱히 그게 뭐 이렇게 직업으로 연결은 잘 안 되네요. 아, 참고로 이 블레이드러너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한 일본의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어드벤처 게임인데, 네, 코나미에서 나온 스네처라는 게임입니다. 뭐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세계관이나 설정이 블레이드러너죠. 근데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역시 명작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영화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키트로 돌아가서, 자, 옆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필살기가 샤이닝 핑거라고 하는데, 저게 무투전에 나오는 그 갓 핑거? 아, 아니죠. 그쵸, 갓 핑거. 샤이닝 핑거. 뭐 비슷한 계열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설정상, 네, 턴A 간담은 A자를 거꾸로 해서 턴A라고 이제 코스형 모양으로 달려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턴X라는데, 사실 배에 X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턴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뭐 작중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사람들 얘기로는 자세히 보면은 X자가 90도가 돌아간 모양이다, 그래서 턴엑스 아니냐라는 뭐 얘기들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킷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올레인지 공격이라는 것 때문에 스탠드가 하나 통으로 들어있죠. 자, 그리고 설정상 턴에이 간담이랑 똑같이 나노스킨 장갑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네, 파츠에 여기 데칼이 하나 들어있는데,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건식 데칼이라 그러죠. 판막입니다, 판막이. 요게 은근 디테일하긴 한데 까딱 잘못 붙이면은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은근 좀 까다로운 데칼이죠. 사실 저거보다는 그냥 습식 데칼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 실패할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자, 요쪽 파츠를 보시면은 요쪽에는 스티커가 하나 또 들어있죠. 요거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테프론 데칼이죠. 테프론 데칼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프론 데칼이라는 거는, 네, 그냥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뭔가 주황색에 되게 색깔이 예쁜데, 자, 요거를 한번 보면은, 요거 보니까 이펙트 파츠인데, 이 샤이닝 핑거 쪽에서 뭐 출력을 뭐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빔샤벨처럼 뭐 이렇게 발사되는 거라는데, 색깔이 되게 이쁩니다.
살짝 형광빛이 도는 것 같은데 되게 예뻐요. 색깔이 이거 좀 마음에 드네요. 물론 뭐 제가 만들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약간 스모크 블랙 컬러가 들어간 요런 클리어 파츠들도 들어있고요. 안쪽 프레임 부품인 것 같은데 네, 약간 검색이 들어간 클리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보죠. 자, 저기 호일 실이 들어있습니다. 실이 되게 여러 종류가 많이 들어있죠. 자, 이쪽에 보면 여기 이게 상당히 뾰족해서 비닐봉지 좀 찢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 백팩 쪽 비대칭. 자, 이 칼라가 그리고 이 토미노 감독이 디자인할 때 그렇게 의뢰를 했다 그래요. 아, 여기 피겨도 보이네. 얘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파일럿이. 자, 이 녹색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자쿠를 연상하도록 오마주로 이렇게 한 것 같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일실에 보면은 네, 되게 요란한 무슨 뭐 색동 저고리 아리랑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의 자메이카인가? 자, 저 부분이 뭐냐면 자, 조립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프레임 안쪽에 저걸 붙이고 X자로 겉에 이제 그 아까 반투명 프레임이 덮게 돼 있어요.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자, 이 부분이 설정상으로는 뭐 턴 X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지만 저 X마크가 옛날에 네, 설정입니다. 설정상 턴A 간담한테 네, 겁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에 X자로 이렇게 뭐 칼자국이 났다 그러는데 이 과거를 상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네, 보면은 그 올레인지 공격 네, 인수분해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필요한 스탠드인데 이렇게 스탠드 한 대가 이 킷 안에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나름 뭐 배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저걸 솔직히 저렇게 분리해서 전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결코 멋있어 보이진 않아서 그냥 사실 인수분해 아닌가요? 자, 나머지 러너도 보겠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은 네, 베이스에 있는 클리어 파츠 베이스가 들어있죠. 자, 매뉴얼을 후다다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특이하게 생긴 파일럿 아까부터 생긴 게 좀 특이해서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는데 자, 생긴 것도 겁나게 악당처럼 생겼습니다. 이 턴 X 간담의 파일럿이죠. 이름이 겁나게 특이합니다. 김긴가남이랍니다. 김긴가남.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김긴가남이 뭐야. 참 별 희한한 이름도 다 있네. 자, 어쨌건 매뉴얼을 대략 훑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를 턴A 간담을 다 보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뭐 세계관은 뭐 이리저리 주선은 들었어요. 일단 우주세계에서는 가장 끝자락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예 우주세계 한참 뒤에 세대 얘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건담이 이제 거의 유물로 발굴되는 정도. 근데 뭐 실제 건담하고 우주세계랑 연관성은 뭐 없다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발바토스랑 살짝 비슷한 설정이 없잖아 있어요. 발바토스가 요거를 조금 참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인수분해 공격. 자, 그리고 여기 샤이닝 핑거. 아, 그리고 얘가 극중에서 머리만 분리돼서 뭐 날아가서 탈출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지옹의 오마주가 아니냐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도 사이코 뮤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니콘 간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럿이 이 로봇에 약간 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타면은 뭐 난폭해지고 막 성격이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런다 그래요. 자, 저기 보면은 겁내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죠. 제가 아직 만화 원작을 끝까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 머리에 씌워지는 거 보이시죠?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 인수분의 공격 요거에 거의 뭐 피해 사례 사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멋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렇게 날아가서 막 집게발로 머리 찝고 막 꼬집고 이러는 거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